1994년 11월 개봉작 블루시걸은 한국 최초의 극장용 성인 애니메이션 영화로 당시 일반 영화 두세 편의 제작비였던 거금 15억이 들어간 작품이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친구랑 대구 한일극장 앞을 지나가다가 친구가 블루시걸 간판을 쳐다보며 블루시벌이라고 말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국산 제작 성인용 애니가 극장에 걸린 건 처음 본 거라 흥미가 땡겼고 왠지 내용도 궁금하기도 해서 보고 싶었으나 19금이라 못 봐서 아쉬웠던 애니였다. 그러나 관객평이 좋지 않았고 다들 졸작이라고 욕했던 작품 블루시벌, 아니 블루시걸의 개봉 30주년을 기념하여 욕만 하진 않고 내 나름대로 간단한 설명 및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눠 썰을 풀어보겠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국산 만화 영화 제작붐에 따라 떠돌이 까치와 달려라 하니 아기공룡 둘리, 영심이, 나라라 슈퍼보드, 머털도사 등 TV용 인기 애니메이션들은 많이 제작되었는데 극장용 애니는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다. 그러다 디즈니사의 1991년작 인어공주가 국내 관객 43만 명의 흥행 성공에 이어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까지 연속 빅히트를 시켜버린다. 또한 터미네이터2와 주라기 공원 등 대규모 자본과 CG가 들어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 명작들의 공세 속에 큰 위기감을 느낀 국내 영화계는 순수 국산 성인용 애니메이션 블루시걸을 새롭게 기획하고 극장에 내놨던 것이다. 블루시걸의 신업은 마피아 파발로티 패밀리, 히트맨들이 일본 도쿄 최대 야쿠자 조직원들을 죽이고 불상 하나를 뺏어가는데, 주인공 하일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온 비검을 찾아 일본으로 갔다가 마피아들을 찾으러 뉴욕으로 간다. 한국에서는 하일의 애인이자 자동차 디자이너 체린이 뉴욕에서 개최될 모터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일은 뉴욕에 가서 미국 유학 시절 연인이었던 조슈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조슈아가 마피아들에게 납치를 당해버려 조슈아를 구하기 위해 하일은 조슈아의 오빠인 조이와 함께 마피아의 본부로 쳐들어가서 싸운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블루시걸은 당시 인기 톱스타들이 성우로 기용되어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 최민수가 하일 역을, 김혜수가 체린 역, 엄정화가 조슈아, 조영기가 조이, 노영국이 메인 빌런 알폰소 역을 맡아서 배우들의 목소리 개런티로만 1억 이상을 줬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인공 최민수의 목소리는 초반만 나오다가 중반 이후부터 장광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주인공 약혼녀 역으로 나오는 김혜수 목소리도 중반부턴 정미숙의 목소리로 더빙이 될 정도로 둘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하지 않았고, 엄정화랑 조영기, 노영국은 크레딧에 이름만 올렸을 뿐 목소리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최민수는 제작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이 불만이라 중도 하차, 김혜수는 국어책 발음, 악당 알폰소 목소리는 전문 성우 장정진으로 추정되고, 그 시절 인기 애니 시티헌터를 의식했는지 주인공 하일은 싸 에바리오 스타일로 그려졌고 전체적인 화풍이 시티헌터랑 좀 흡사하다. 어쨌든 성인용 극장 애니메이션을 표방해서인지 전체적으로 야식구리한 씬들과 일부러 웃기려고 넣은 건지는 몰라도 생뚱맞는 대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알폰소가 조슈아를 납치해 겁탈하는 장면에서 맛있게 생겼어, 이런 걸 숨겨놓고 혼자만 먹다니 나쁜 놈, 쌍년, 오해 죽어라 죽어라 등 개소리 대사들이 튀어나와 당시 상영관 내에 피식 웃음소리와 폭소가 새어나왔고, 연인 관객 몇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집에 갔다고 한다. 옐로우, 자네를 얕본 건 내 일생일대 실수였어. 그 점은 내 시인하지. 그렇다고 남의 눈에 칼을 박아 이 새끼야. 평생 예꾸로 살아야 하는데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 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손에 든 그 장난감 자네가 찾던 물건인가? 도대체 그게 뭐라고 난리를 피웠지? 뭘 놀라 인마. 어서 그 칼이나 이리 내놔. 누구신진 몰라도 고맙습니다. 용성 시네콤이 기획을, 애니피아가 제작을, 파라다임에서 CG를 맡아서 각자 전문 분야의 업체들이 3분할로 제작한 블루시걸의 긍정적인 부분은 이 작품이 국내 최초의 성인 만화란 타이틀과 함께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 타임 캡슐 수장 작품이란 점, 또한 만화 영화와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의 환상적인 만남 등 여러 캐치프레이즈와 선전 광고로 전국 50개의 극장에서 관객 45만을 동원한 흥행 성공작이란 점이다. 작품 기획을 맡았던 용성 시네콤이 원래 영화 홍보를 전문으로 하던 회사라 관객들에게 효과적이고 탁월한 마케팅 전략을 잘 썼다고 볼 수 있으며, 불법 도용작 비디오 레인저 007 이후 순수 국산 애니메이션 최초의 간접 광고 PPL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본작의 스폰서들은 대한항공, 대우자동차, OBC그램,
동양맥주 외에도 여러 기업들의 약 2억 원의 지원비와 간접 PP 상품 판매비로 큰 액수의 제작비를 절감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여 최종 우승자 강희수가 부른 발라드 주제곡 나를 위해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멜로디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제 블루시걸의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흥행은 나름 성공했으나 관객, 평단들로부터 조롱과 혹평, 욕을 많이 먹은 작품이었다. 스토리 전개가 말도 안 되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었고 캐릭터들의 개성도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일단 주인공 하일이 왜 그렇게 보검을 찾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겁 많고 여자나 밝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어설프게 세바료를 따라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주인공을 등신으로 만들어버렸다. 다른 캐릭터들도 전부 개성실종은 마찬가지에다 그렇게 자랑했던 CG까지 볼품없이 나왔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설프게 만들어진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장면은 뱅크신과 롱테이크로 아주 길게 나오는데 무려 20분 내내 지겹게 날아다닌다. 이조차도 일본 애니 고르고 13 극장판을 모방해서 비슷하게 나왔다. 또한 15억의 제작비를 어떻게 분배했는지, 애니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셀 매수까지 부족하여 똑같은 셀을 효과만 달리해서 재촬영하는 재활용 기술로 작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이해가 부족한 제작사, 작가의 스토리 부재, 협업이 잘 안 되는 새 업체들이 보여준 상황은 당시 국산 애니 제작 시스템을 여실히 잘 드러냈는데 그때 우린 작화 하청 기술만 세계적으로 우수했을 뿐 스토리의 창작, 캐릭터 디자인 발굴 능력은 많이 부족했다. 내 생각엔 당시 주입식 교육과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는 조직 문화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말 안 들으면 몽둥이가 답이란 말이 흔했던 80년대를 거쳐 90년대까지 국내 애니 업체들은 돈 벌려고 작화 하청만 주구장창 해왔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다 스토리 창작의 연구와 기회를 놓쳐버렸고 결국 이때까지 그림은 잘 그리는데 스토리는 못 짜는 실력으로 블루시걸, 아마게돈, 헝그리 베스트 5들을 제작하여 애니팬들에게 많은 욕을 먹게 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엔 뽀로로를 비롯한 좋은 캐릭터와 스토리가 잘 짜여진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종종 제작되는데 이것도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한정되어 있고 중고등학생용 및 대학생, 청년들과 성인들을 타켓으로 한 애니 제작은 사실 전무한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린이 애니와 K-드라마, 영화를 잘 만들지 않는가. 어린이용 제외하고 유일하게 애니메이션 분야만 이렇다 할 작품이 없다. 애니만은 아직 일본한테 안 되는 것도 맞다. 그래도 우리 애니업계가 과거의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 작품들을 잘 만들듯이 이젠 K-드라마와 영화 만드는 노하우로 이름남을 멋진 극장용 애니메이션, 스폰 많이 받아서 제작비 걱정 없는 순수 국산 명작 애니가 한편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